3,500만 원이 있는데 세단을 사야 돼요. 그러면 국산차를 사시겠어요? 외제차를 사시겠어요? 이게 논쟁을 만들려고 한 말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한테 들어온 의뢰가 그겁니다. Something's wrong, cause my mind is spinning. Everywhere I look, there's a dead end waiting.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쪽은 제네시스 G80 3.3 GDI 가격은 3,099만 원이고요. 이쪽은 BMW 뉴 5 시리즈 520D 가격 3,290만 원입니다. 두 차 가격 딱 190만 원 나는데요. 의뢰하신 분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듭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셨는데요. 차에 대한 설명은 이 차를 가져온 딜러분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카톡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AWD 3.3 럭셔리 차량입니다. 2018년도 2월 달에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6만 키로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부러 가장 낮은 트림인 깡통 럭셔리 차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깡통 차량이어도 왜 옵션이 풍부한지, 왜 좋은 차량인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는요, BMW를 준비해주신 차나두 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나두의 이시안 대표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차 BMW 520D 에어로 다이나믹 프로 에디션입니다. 그냥 520D 중에서도 조금 한정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격이 같은 차량의 시세 대비했을 때도 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가량 시세 대비 저렴한 차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트렁크 쪽에 사고는 있어요. 뭐 엉덩이 다친다고 다니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시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카톡형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이 차는 사고 없나요? 운전석 앞 펜다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펜다 교환이 하나 있다는 거는 이제 큰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으면 펜다 교환이 있으면서 이제 본네트 후드, 그리고 안쪽으로 뭐 라디에이터 소포트, 그리고 인사이드 패널 이런 쪽도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간단 접촉 사고에 의해서 예, 조금 찌그러졌는데 네, 교체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느낌 오시나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쯤만 돼도 이미 나는 결정했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차는 한번 타봐야죠. 먼저 저희는 G80 안에 탔고요. 이제 출발하면서 실내 디자인과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아까 앞에서 말을 조금 아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깡통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볼 수 있게끔 이 깡통 차도 옵션이 정말로 좋구나 라는 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사각지대 경고등이 선택 옵션을 포함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전동 시트 이제 뒷좌석까지도 다 들어가 있지만 운전석에서는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차, 이런 차라는 인식은 좀 있지 않나요? 제네시스 G80의 장점이 이 제네시스보다 더 위에 트림인 제네시스 G90이 있어요. 네. 옛날 에쿠스의 후속 모델인데, 제가 지금 30대거든요. 네. 우리 나이에 G90을 타기에는 조금 아빠차 타는 느낌이고, 에쿠스보다는 한 단계 낮으면서 네. 많이 이제 이미지도 뽐낼 수 있는. 그래서 30-40대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차가 제네시스 G80이 되겠습니다. 5시리즈랑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점들이 있을까요? 수입차를 타고 싶다라는 욕망을, 그리고 그런 걸 이제 표출하고 싶은 BMW를 이제 구매하시는 게 맞죠. 근데 제네시스라는 이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가 제네시스 G80을 타고 있다, BMW 520D를 타고 있다 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미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차 사고가 나거나 혹은 네. 또 차 수리를 할 때에도 예. 더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차. 사연자님은 타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세단이지만 좀 차체가 워낙 높아서 그런지 위에서 좀 이렇게 시선도 좀 시야도 확보가 좀 편한데. 저희가 소나타를 타고 왔잖아요. 네. 소나타를 타고 왔을 때보다 네. 그 묵직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차가 묵직해서 노면에서 뭔가 이런 네. 통통 튀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확실히 조용하고. 사실 오면서 두 분이서 이게 이야기를 너무 많이 잘 나누셔가지고 네. 그냥 가만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다른 차들이랑 다르게 뒤에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뒤로 기대서 엉덩이도 뜨끈뜨끈하고 넓고 하니까 좀 잠 올 것 같은 느낌? 오너형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석, 운전자보다는
동승석 그리고 이제 뒤에 타시는 분들이 더 편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혹시 이 G80의 단점이 있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정서상 네. 예, 우리나라 정서상 후륜이라는 거. 후륜의 장점,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이제 승차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에서 이제 또 눈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예. 눈길에 취약한데 예. 후륜차를 예. 타보시는 분들이 눈이 왔을 때에는 예. 정말 겁을 많이 내실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륜, 예. 사륜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예. 그 G80 같은 차들은 그 새 차를 살 때와 중고차를 살 때 수요층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수요층의 특징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감가가 조금 더 잘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차량의 감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싼 차일수록 감가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가 20% 감가되는 거하고 네. 6천만 원짜리 차가 20% 감가되는 거하고 감가 금액 자체가 틀리잖아요. 예. 근데 이 제네시스 이 G80 차량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은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고 감가폭은 더 떨어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G90, EQ900 이런 에쿠스 같은 차량들은 감가가 더 많이 되고 특히나 또 비교할 수 있는 K9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그런 군에 속한 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 크게 감가폭이 그 차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타시고 애용하시고 좋아하는 차기 때문에 G80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니다. 네. G80 타보니까 진짜 편안하고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아까 전에 그 연비가 8.9라 그랬잖아요. 제 뒤에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다음 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520D입니다. 출발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차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 장단점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장점은 예.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죠 아무래도 정말 저렴하다는 거 저렴해요 예.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가성비를 제일 많이 따지시거든요 또 이제 이미지 아니 젊으시잖아요 예.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신데 예. 그러니까 제네시스 타보셨잖아요 예. 정말 좋은 차 보셨는데 그걸 타고 나가면 분명히 아빠 차 끌고 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봐도 아, 내 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또 단점이라고 하면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어요 기존 지금 이제 나오는 새 신형보다는 실내적으로 디자인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내비게이션 위치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위로 예 약간 위로에서 내린 느낌이 아니라 솟아 있는 느낌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뭐 공이라도 보시면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정말 풍부해요 선루프부터 해서 파워트렁크 뭐 차선 이탈 방지 앞차 충돌 방지 뭐 그런 기능 다 들어가 있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다른 옵션들은 뭐가 있을까요? 핸들 이게 BMW 원래 조금 투박해요 핸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M 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해 보이죠 또 내부가 초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죠 검정색에 비해서 네네. 근데 사실 수입차를 중고로 사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수리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수리비죠 근데 차를 어떻게 타시고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발생되는 문제들이라서 이 차 같은 경우에 5만 킬로가 아직 안 됐어요 굉장히 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는 높이로 쓰고 독일 3사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도 높고 인정받는 부분은 장고장이 잘 나지 않고 부품 수급이 좀 원활하죠 그만큼 많이 판매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국산차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만 국산차 대비했을 때 1.8배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돈 그렇죠 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만 원, 100만 원 작은 차이는 아닌데 근데 그만큼 뭐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차만이 가진 매력 포인트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연비죠. 제네시스는 정말 좋은 차예요. 연비가 좋을 순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인 연비로 측정돼 있는 건 14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류 부담이 전혀 없으실 거다. 지금 디젤인데 네.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기술력인 거고 디젤이 이 정도 조용하면 디젤 무조건 될 만하죠. 또 하나의 매력이 이 차는 좀 고성능 차량입니다. 관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는 일반 모드로 다니시다가 네. 네, 오늘은 좀 속도를 즐기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밟아주고 치고 가는 힘이 나으신 거예요. 아이고. 네. 약간 무중력 상태 느끼셨어요? 네, 달리는 또 주행 재미가 또. 아, 그럼요. 3,500 미만으로 세단이라고 해가지고 BMW와 제네시스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보통 그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나요? 그렇게 잘 비교 안 하시죠. 보통은 이제 BMW 5 시리즈를 보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벤츠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네시스를 사러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외제차를 노려볼 만도 하는 것 같은데 해서 외제차도 보면 비슷한 가격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외제차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BMW M이라는 게 네. 그 뭐 M 패키지, 뭐 M 스타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차는 정확하게 어떤 거고 그로 인해서 뭐가 더 좋은 건지. 일단 M이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고성능 모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출력이 일단 기본적인 나오는 베이스보다 높아요. 그 외에 소소하게 차이 나는 것들은 이제 뭐 휠 스타일, 핸들 스타일 해서 차주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차주는 또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잘 몰라. 이게 뭐 M이 무슨 차이고 520D가 일반적으로 무슨 차이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차주분들은 그런 데서 이제 만족하신 거예요. 타보니까 승차감은 좀 어떠신가요? 10호공을 타서 그런지 살짝 좀 좁은 느낌이 살짝 있어서. 소나타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나타보다 조금 제 차보다 좀 작은 것 같은 느낌. 소나타가 네. 5 시리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근데 저도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외제차가 실내를 국산차보다 못 뽑아요. 차급은 맞는데. 네, 같은데. 차급은 동일한데 실내로 보면 조금 좁다. 좁은 것 같은데 소나타보다 그럼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그래도 확실하게 소나타보다 힘은 네. 엄청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BMW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불났었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걸 다 리콜을 한 차도 그래서 뭐 불날 걱정 이런 거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요새 BMW 파실 때는 불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을 해야 하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네, 뉴스를 보고 이건 또 불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불날 차는 다 불났고 살아남은 차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지금 타는 소나타도 뭐 좋은데 결혼하시기 전에 한번 이 정도 좋은 차 한번 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 해봐가지고 오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 520D 시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두 대 다 타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BMW 같은 거는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출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재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소나타에서 네. 불만족이었던 게 네. 하나씩 하나씩 만족된 느낌인 건데 맞습니다. 결정을 하셨나요? 네, 결정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BMW M모델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름값이라든지 뭐 유지비, 보험비 같은 그런 어떤 굵직굵직한 부분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어쨌든 주관적인 선택인 거니까요. 또다시 차를 찾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끝이 아니에요. 이게 진행을 처음 하다 보니까 멋있게 끝내고 싶긴 한데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어찌됐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좋은 일 생기시길 바랄게요. 가능하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I want to undo-